실용문 3번이고요. 이번 문제는 2014년 9월 고1 인천교육청 23번에서 가져온 겁니다. 내용이 좀 많아 보이는데 하나씩 끊어보도록 할게요. The Art Institute of INC is hosting. host라고 하면 개최하다 또는 주관, 주최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어떤 대회를 자기가 호스트하다, 그러면 개최하다, 자기가 주관하다, 자기가 개최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INC라는 뭐가 Institute 단체가 호스팅 개최합니다. 왜 is 호스팅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합니다 라고 했냐면요. 자, ING가 지금 당장,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뜻이 있죠. 당장 또는 최근 이런 뜻이 있는데 스케줄이 일정이 정해졌어요. 일정이 확실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is hosting 그러면 합니다. 예. 막 임박해서 곧할 거예요. 그래서 곧이라는 뉘앙스로 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정이란 얘기가 없을 때는 정해진 날짜가 없어. 정해진 계획이 없을 때는 그냥 is hosting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뉘앙스는 지금 당장, 그 다음에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데 일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꼭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합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는 보면 날짜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죠?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보다는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Korean Dish Competition. 여기 dish는 접시가 아니죠. 예, 음식도 dish라고 합니다. Korean Dish Competition. 그랬으니까 한국 음식 대회가 되겠죠. Competition. Compete라는 말은 경쟁하다라는 말인데 Competition. TION 그죠? TITION. 몇개 알아둬야 되는데, 경쟁도 되고요. 대회. 두 가지 다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경쟁도 되고 대회도 됩니다. 여기서는 경쟁이 아니고 대회라고 하는 게 좋겠죠. 한국 음식 대회가 될 겁니다. This is the third annual competition. 그랬습니다. Third라는 말은 세 번째라는 말이 될 거고요. First, second, 첫 번째, 두 번째, third, 세 번째고, 잘 알아야 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annual이란 말이에요. annual이란 말이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만약에, 매일 하는 거면, daily. 그 다음에, week면, weekly. 매달 하는 거면, monthly 이러면 되는데 매년 일어나는 건 annual이라고. annual이라는 스펠링이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day, daily, week, weekly, month, monthly인데 year, annual 말을 쓴다는 거 주의하고요. 그러면 annual competition 매년 열리는 연례 대회입니다. 그리고요. We hope to build on last year's success. success는 성공이죠. 지난해의 성공을 build on. build가 짓다란 말인데, build on 그러면 어디 위에 짓다. 그런 뜻으로 무엇을 이어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last year's success, 지난해의 성공을 이어가기를 hope to, 기대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the award가 되겠죠? 어니까, 모음이니까. the award winning team. 상을 타게 되는 팀은 will be given. 자. give가 주다인데 given 하면 주어진이라는 수동이면서 형용사가 되겠죠? 그러면 is given은 주어진다. was given은 주어졌다. will be given은 주어질 거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award winning team 상을 타게 수상팀들은 will be given 주어지게 될 겁니다. the opportunity 기회인데요. to participate in 어디에 참가할 기회가 되겠죠. The 2004, 2014 Korean Food Festival에 라는 행사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앞에 나오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게 많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competition 경쟁이란 말도 되고 대회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annual 단어 잘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build on 뭐뭐를 이어가다. build은 짓다인데 build on 하면 무엇을 이어가다. 작년의 성공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고요. award winning 수상을 하는 상을 타는 팀. 수상팀이죠. 상을 타는 팀. 그 다음에 opportunity 기회인데 to participate in. 그러면 어디에 참가할 opportunity 기회가 will be given 주어질 겁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